이 패러렐이에요. 평행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열 가지 재앙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휴거했습니까? 휴거 안 됐죠. 당연하죠. 휴거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이 떨어지는데 열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이 안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일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조 중에 일부가 교회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교회에게는 재앙이 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당한 대환란을 통과해 가더라도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게 다 구조적으로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은 우리 밖에서 이룬 거죠. 그죠? 우리 밖에서. 우리 밖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거. 그거 우리가 이제 적용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더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오신다. 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안으로 가져와 주시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내주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그 구원의 혜택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죠. 네, 그게 이제 바로 그게 구원론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혜택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하고, 우리가 누리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붙들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렇게 우리는 살다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트랜스포메이션, 그죠? 계속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재림을 통한 성취가 이루어지면 마지막 최종적인 건 뭡니까? 최종적인 것은 영원한 사명과 새 땅, Eternal Kingdom of God, Eternal Union between the Triune God and Redeemed Humanity.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명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 경륜이 거기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큰 그림, 큰 픽처를 보셔야만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조금 그건 넘어가고 그 구원의 서정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신 구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얘기하시면서 그죠?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밖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순서 그 논리적인 과정이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Ordo Salut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Order of Salvation. 그죠? Order of Salvation. 자, 구원의 서정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구원의 서정에서 첫째가, 아까 이제, 그 성부와 성자와 구속의 언약을 맺을 때, Pactum Salutis를 맺을 때, 그때, 예정과 선택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The Father elects in Jesus Christ. So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시간 세계로 오면, 이제 시간 세계로 오면은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들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렇죠? 소명.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실 때 어떻게 부릅니까? 부르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시죠.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수련회 가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빌리 그레이엄 같은 전도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또 주님이 부르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conversion, 그죠? conversion, 그게 회심이라는 사건이죠. 회심의 사건.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 일어난 사건. 회심의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의 회심이죠. 바울의 회심. 바울은 그야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는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 그를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건이 컨버전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인데 이 컨버전이 바로 뭐냐? 죄에 대한 회개, repentance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합쳐져서 회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회심의 순간에 회심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심의 순간에 다양한 사건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벌어진다고 우리가 아셔야 되죠. 회심의 순간에 우리가 우리 죄를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죄의 죄된 삶을 돌이켜서 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여러 사건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중생이죠. 중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거듭남과 중생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움직임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거듭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거듭남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 태어나고 rebirth죠. rebirth, new birth, 그죠?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야. 그때 중생하는 그 순간 동시적으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죠. 이제 우리가 오순절권이나 이제 이쪽과는 우리가 견해가 조금 다르죠. 물론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이단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성령 세례가 처음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내주의 사건이 성령의 세례로 보는 것 이게 이제 복음주의권의 우리 합의니까 그 견해를 저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중생이 일어나고 성령 세례 그게 이제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는 그 범죄를 행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내게서 뭐를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한 것은 그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떠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구약은 성령 이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에 대한 이제 견해들이 이제 우리가 신학적 논쟁이 있는데 구약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데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두 가지 견해죠. 어떤 사람 어떤 학자들은 구약에서 예수 성령님은 내주하지 않고 그냥 위에만 임하신다. 그죠? 이렇게 보면서 위에 임하셨던 성령이 언제라도 성령은 범죄하고 구약 백성이 범죄할 때 떠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1차적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성령이 구약 백성들에게도 내주는 했다. 내주는 했는데 그 내주가 영구적인 내주가 아니다. 퍼머넌트한 인도엘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주하신 성령이
다윗처럼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은 성령이 떠날 수 있다라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인데, 저는 그 원, 투 뭐 다 괜찮은데요. 현재는 이제 두 번째 견해 쪽에 제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도 내주는 하셨다고 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 내주가 퍼머넌트한 영구적인 내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이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현재까지 제가 현재 결론, 내린 결론은 그런 결론인데, 학자들 간에 이게 지금 논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것은 뭐 이단과 비단을 구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면서 정돈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구약에서 성령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도, 여기 임하든 뭐 마음에 내주하든 언제라도 성령은 떠날 수 있는,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신약시대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거기 좀 밑에 나오는 연합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영. 그게 성령이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인치셨다.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인쳤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구속받을, 구원받을 것에 대한 디파짓. 그죠? 디파짓을 guarantee죠. 그죠? guarantee, deposit. 그죠? 미리 주는 보증이라고 해서 성령의 보증, 보증을 주신 거단 말이죠. 우리를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인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인이 sealing, sealing of the spirit, sealing 하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자체가 deposit이잖아요. deposit.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보증, 네, 그게 다 성령의 내주와 또 연합과 다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그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연합이 오늘날 이제 우리 보험증권에서 연합에 대한 그 신학적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합에 대해서 참 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너무너무 귀한 진리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 몸된 몸이면서 그 몸의 지체. 또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 유기적 연합이죠. 생명적 연합, 유기적 연합, 영적 연합, 인격적 연합.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인격이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완전히 연합을 하는데,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은 100% 살려주시고 당신의 인격도 100% 역사함으로, 연합이 절대로 우리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연합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살리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좇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연합이죠. 연합. 근데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 어떤 연합의 혜택을 받느냐?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었죠. 예수님의 그죠? 무덤에 묻히심이 우리의 무덤에 묻힘이 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무엇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우좌가 우리의 우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에 가보면 놀라운 또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 가보겠습니다.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 다같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를 함께 일으켰어요. 이거는 지금 중생을 얘기하는 중생. 우리를 중생시키신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하늘에 앉혔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지금 있잖아. 샌디에고에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우리는 앉은 자가 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받게 되는 거죠. 신비한 얘기죠. 로마서 8장 28절. 28절인가요? 28절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우리 영화롭게 하는 거 30절이네요. 28장 아 8장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말하면 아까 우리 앱에서 이야기 듣는 사람들 우리를 앉히셨느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료된 사건이죠. 우리는 이제 겪어가야 될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겪어가야 될 것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입장에서 볼 때는 완료된 사건이에요. 하나님 영원한 현재 모든 것이 다 영원한 현재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완료된 사건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건. 어쨌든 신비한 연합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이 연합과 관련된 게 거룩한 교환이죠. 거룩한 교환. Holy exchange.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비참은 다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영광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지혜는 우리의 것으로 되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의 본능이 우리의 본능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되고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의 온유가 되는 거룩한 교환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이제 그걸 누려가고 그거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결과 논리적으로 연합이 앞서가고 그 연합의 결과로 결국은 칭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합이 먼저고 칭의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사건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칭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사건이 칭의의 사건인 겁니다. 그렇죠? 연합됐으니까 칭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사건.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사건인데 칭의의 사건은요. 거기 영어로 제가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그다음에 once and for all event입니다.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외부적 의, 나 밖에 있는 의, 그러니까 나 밖에 있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죠. imputation, 전가된다. 전가된다는 게 교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로 간주되는 거죠. 여길지니라, 그죠? 로마서에 여길지니라 간주되는, 그래서 Holy Exchange,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Justification을 통해서 우리의 Positional Change,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죠. 의인이라는 신분이 더 지배적인 신분이에요. 의인이면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거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라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의인이 됐는데 역설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의인되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아직은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그 얘기죠. 이제 그걸 거기서 우리가 이해될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제 그 저기 바울의 세 관점이라든가 그 외에 거기에 이제 따라다니는 분들이 왜 문제냐 하면은 칭의의 사건을 자꾸 이 과정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정으로 칭의를 과정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가톨릭으로 가는 겁니다. 가톨릭으로. 그게 아니에요. 칭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영원 영 단번에 완성되는 사건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신분상으로 완전히 의인 된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정을 겪어가는 것은 우리의 transformation, 우리의 변화. 그걸 뭐 전통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좀 transformation, 변화라는 용어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성화라는 용어로 쓰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화에서 우리가 칭의될 때, 우리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될 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확정적 성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Definitive sanctification. 그 뭐냐면 확정적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당신을 위해서 구별하여 거룩하다 인치는 사건이 확정적 성화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사건과 확정적 성화는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인 성화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칭의의 사건과 확정적 성화의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사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때 다 완결되는 거예요. 완결. 남은 것은 변화만 남아있는 거지. 변화만. 그죠? Transformation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확정적 성화라고 하든지 결정적 성화라고 하든지 그거는 뭐 단어상의 번역상의 이제 얘기가 되겠고 영어로는 definitive sanctification, definitive 확정적으로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 adoption이죠. 양자됨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거죠. 네, 네. 칭의하고 네네. 확정적 성화하고 어떤 차이겠어요? 그게 이제 칭의와 확정적 성화는 사실은 구별되기는 구별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we become right with God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회복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따로 구별해야 되는 사건. 약간 이제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칭의의 개념은 이제 관계 회복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관계 회복 내지는 이제 법정적인 칭의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이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는 거라면 성화는 조금 더 인격적으로 이 확정적 성화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이는 거. 그죠? 자기에게 붙여서 따로 구별해내는 사건. 이게 이제 확정적 성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성화의 그 두 가지 개념, 확정적 성화하고 점진적 성화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신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줘야 되는데, 성화를 이 확정적 성화는 보지 못하고 자꾸 이제 점진적으로, 과정적으로만 봐버리니까 이게 이제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순간에 definitively 혹은 positionally 우리가 이미 sanctified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이미 선포해 놓고 또 이미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adoption은 양자,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들, 공주들이 되는 사건이 컨버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건 성화인데 이 성화가 아까 말한 대로 변화, 이걸 이제 transformation으로 보면은 더 분명하죠. So a lifelong process of progressive practical transformation. 네, 그래서 우리 평생에 걸쳐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변화되어 가는데 그것은 역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질문 좀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견인은 once saved, always saved냐? 네, 그건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성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걸 좀 조심해야 되니까 성도의 책임이 있다. persevere 하는 견인,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견디고 인내해 가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성도의 책임, 견디고 인내해야 될 책임이 있다.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는 그런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늘 함께 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만큼 우리도 책임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자기는 책임도 안 지고 지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견인시킨다 이거 아니죠. 그렇게 가면은 이거는 이제 구원파로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진정한 이 견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맞잖아요. 그러나 그 견인의 과정에서 우리의 책임이 거기서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을 다 한다는 것 역시도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결국 우리가 지나친 주권론으로 가가지고 자꾸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전원 딱 놓으면은 우리가 그거에 막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바울이 그랬잖아. 바울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메커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올게닉한 걸로 보셔야 돼요. 올게닉한 걸로.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올게닉한 유기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빼먹기 때문에 너무 절대 주권론으로 가는 분들이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 귀한 거지만 그 주권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것으로, 유기적인 것으로 늘 그렇게 이해해야만 된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영화와 신화, 신화라는 게 신자는 신신자입니다. 그러니까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는 서방 신학에서 많이 쓴 거고요. deification 혹은 diviniz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방에서 많이 썼죠. 신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becoming like Jesus Christ, being conformed to the image of Christ,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하는 대로 우리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영화되고 부활할 때 육신도 영화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영화의 사건을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4절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예,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현재 성경은 성품으로 되어 있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신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걸 이제 동방신학에서는 이걸 신화된다라고 본 겁니다. 신성한 본성의 성품에 참여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그 성령의 열매와 이결된 온유와 겸손함,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 당연하죠. 영화가 맞고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넘어간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진다는 말씀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요한일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입었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놀라운 신적인 성품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 우리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신의 본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적 에센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적 에센스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에센스는 아니지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만이 갖고 계셨던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incommunicable attributes, 하나님만 갖고 계셨던 비공유적인 속성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영원성. 우리도 영원해지죠. 그죠? 피조물이지만 영원해지죠. 영원성을 주시는 거고. 또 하나 더 주신다 그러면은 불변성. 이제 우리가 중생 이제 부활해서 영화되고 나면은 불변하죠. 불변. 더 이상 타락이 없잖아요. 네, 그 불변성과 영원성은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성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하나님 우리에게 전재성, 편재성, 모든 곳에 존재하는 암니프레젠스 안 주십니다. 인간이 몸을 입고 있는데 암니프레젠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암니션스를 우리에게 주냐? No.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암니션스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암니포턴스도 안 줍니다. 그러나 eternity, eternal life, 그리고 immutability, 변화되지 않는 불변성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아 성품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갖고 있는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게 되지만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인간의 본질, 피조물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영원성이라든가 불변성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신학은 그걸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신적 본질을 다 입거나 신적 본질과 똑같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된다. 그 얘기죠. 일부의 측면에서. 성품에서는 뭐 우리가 동일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 성품 그대로 우리가 가지게 되고 본질에서도 피조물의 차원에서 영원성이라든가 불변성을 입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이제 우리가 부족하니까 오늘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면서 쭉쭉쭉 지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혹시 식사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 제가 받고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원론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뭐 신문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LA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목회자들이 45%래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네.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네. 아, 우리 목사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 견해는 사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감리교권에서는 그게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 우리 웨슬리 라인이나 이쪽 이제 알미니안 쪽 라인은 그게 거의 뭐 규범적인 견해단 말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에 속한 분들 중에도 요즘에는 성도의 견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알미니안권이나 웨슬리안권에서 그게 이제 하나의 그 규범적 그 견해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견해를 견제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논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당연히 주님께서 주님이 그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주님이 이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제 입장이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 저한테 디펜드하라고 하면 충분히 디펜드할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걸 이제 어떤 그 전통 신학적 전통에 의해서 받아들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쉽게 이렇게 내려놓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을 혹시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전히 신학적 다양성의 문제로 우리가 둬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뭐 웨슬리라든가 그 외에 그 전통 속에서 그렇게 이제 주장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일관성이 없는 견해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의 그 신학적 다양성으로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켈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계속 싸워왔지 않습니까? 계속 싸워. 이제 그 싸움이 너무 이제 좀 싸움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싸움이 너무 인파이팅, 내면적 싸움이 되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나 이제 신학자들이 너무 좀 싸우는데 그 급급한 거 아니냐 이래서 많이 비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알미니안과 켈빈주의, 특별히 이제 성도의 견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서로의 견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냥 논쟁은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그러니까 45%라면은 뭐 저는 대충 그 퍼센트는 맞지 않는가. 네, 이게 한 반반 갈라지거든요. 한 반반.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질문에 좋은 질문이죠. 네. 박목사님 그 질문에 네네. 연결되지만 히브리서 6장이 참 저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성도의 경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디펜드해야 되는가. 네네. 네.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볼까요? 네, 히브리서 6장에 목사님 6장 몇 절이죠? 4절. 네, 4절부터 봅시다.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저 김목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음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음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죠. 사실은 난해 구절이고 6장 그 4, 5, 6절을 보면은 마치 진짜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타락한 경우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알미니안 웨슬리안권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뭐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딱 대들면서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개혁주의적인 이제 생각, 그 온건한 개혁주의든 좀 강경한 개혁주의든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이 구절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그 뭡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 거기에 감동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감동을 하고 그걸로 이렇게 꺼내서 마치, 그죠? 마치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새가 와가지고, 그죠? 그걸, 가져가서 결국은 이제 결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권에서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경험이 있었던 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경험이 아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회심으로 이르고 구원에 이른 경험이 아닌 어떤 종교적 어떤 경험 그런 경험으로 그쳤던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요즘 이제 개혁주의권의 해석입니다. 해석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네 가지 그 씨앗을 뿌렸는데 옥토는 열매를 맺었잖아요. 옥토는. 그러니까 옥토 결국 그 네 가지 중에 옥토에 산 사람만 옥토가 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결론은. 그런데도 그래서 그 비유에서 나오는 대로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감동을 받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라도 결국 이제 진정한 의미의 회심이 안 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요 구절을 가지고 요것만 딱 떼가지고 만약에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제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견해를 요 구절만 가지고 디펜드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전체 모든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고 전체 맥락에서 이거를 재해석해내야만
그 견인이 디펜더스인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그 우리 그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성경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제가 우리 베델교에서 말씀 증거할 때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기도하시고 성자가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기도하시고 성자가 기도하시는 것이 뭘 위해 기도하시는 거냐? 우리의 성화와 견인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에. 그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성화와 견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와 성자의 기도가 아버지에 의해서 응답이 안 된다면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그 안에 내부적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고 성자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진리라면 결국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위한 성령의 기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위한 성자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견인은 논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이제 저희를 견해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구절의 몇 가지 구절들이 이제 그것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그 관점에서 재해석돼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미니안과 웨슬리안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여전히 신학적 다양성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 얻는 그 처음 회심하고 구원 얻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더 강조하고 그것으로 이제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한 부분은 개혁주의적인 전통에서는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주장해 왔지만 알미니안과 웨슬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신학적 다양성으로 돌리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상황이다. 네. 사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목사님이 충분히 뭐 납득은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 구절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구절만 가지고 그러면 모든 그 성도의 견인의 진리를 그대로 다 거부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반론이 성경 안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 대해서 뭐 어느 한쪽에 대해서 판정성을 줄 수 없다면 그냥 다양성